실은가 안에서는 아이유도 까인다. 저도 좀 놀라웠거든요. 아이유는 노래를 잘하는 거고 이렇게 내야 되는 거고 수업이 없어? 전혀 없었어요. 그래? 네. 아, 그게 문제네. 네. 아, 볼빨간 사춘기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당신이 프로 작곡가로 데뷔할 때까지 재수 강요는 평생 무료.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쇼츠 100만 터지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보컬 계몽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느낀 점, 음악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선희가 실은가 안에서는 아이유도 까인다. 저도 좀 놀라웠거든요. 그냥 음악사를 많이 배웠어요. 왜? 보컬인데. 왜? 모르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배우는 데는. 원래 저희 음악 자체가 클래식에서부터 이렇게 발전을 해왔으니까 좀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긴 하지만은 도움이 됐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됐어요. 그 시간과 어쨌든 그 돈만큼 네. 낭비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본인은 과거로 돌아가면 실은가를 다시 갈 거예요? 아니요, 절대 안 갈 거예요. 왜? 일단은 뭐 사람들 만나서 악기 합주도 하고 뭐 같이 무대도 서고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대학교를 굳이 안 다녀도 그냥 여러 가지 음악 커뮤니티나 그런 거를 통해서 다 같이 합주도 연습할 수 있고. 제가 학비가 450에서 460까지 갔거든요. 그렇게 비싸? 네, 한 학기당 한 3개월 수업하는 거 아니야? 네, 그 400만원 오치의 서양 음악사, 오사노바, 탱고 요런 거 진짜 그냥 글로 배우는. 돌아가면 대학교 다시 갈 거야?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놀러는 갔어요. 놀러? 술만 진짜 어제도 술, 내일도 술. 그건 진짜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홍대 가면 더 할 수 있잖아. 아, 그런가요? 강남역, 한신포차 이런 데 음악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음악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한포 가면 되잖아. 그럼 안 갈래요. 수업은 어땠어요? 사실 이렇다 할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이제까지 배우고 혼자 연습해왔던 거를 정리해주시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예전에 실은가 가지 마세요 그런 영상도 올려서 많이 이슈도 되고 전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과 학원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다 봤더라고. 그래서 저를 당연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하겠지만 또 실제로 친한 지인 원장들은 솔직히 너무 뼈 때리는 말을 너무 했다, 그래서 뼈가 아프다, 지금 실은가는 상당한 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인구가 줄어서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작용을 하겠지만 아니 그렇다고 서울예대가 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가 있는 거는 방금 말한 대로 학생들이 실제로 갔는데 이게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이제 감성 사운드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친구는 사수했냐? 사수했죠. 사수했어. 그 사수하는 과정에서 만약 실용적이지 않았으면 절대 안 배웠을 텐데, 왜냐면 이 수업은 제 수업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신사동호랭이도 수업하고 김도원 작곡가님 수업하고 지금 시대에서 되게 제일 잘 나가는 작곡가와 뭐 가수와 그런 작사가분들이 수업을 해주시니까 필드에 있는 걸 계속 배운단 말이에요. 실은가도 만약에 진짜 가요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하고 분석하고 이런 음악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더 실용적인 거에 집중을 했다면 바로크 이런 거 막 가르치지 말고 그런 거 집중했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텐데, 아이유나 네. 이런 분들이 사실 대중들은 아무도 지금 노래를 못한다 1도 생각 못하는데 왜 그런 평가를 받은 거야? 일단 아이유님도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소리가 성량이 크진 않지. 내가 얘기해줄게. 성량이 크시진 않지. 네. 아직은 그 이전 시대에 나와있던 그들의 의견이 계속 강하게 오니까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성량 작으면 노래 못한다, 이게 어쨌든 계속 핵심으로 짚고 그게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기준이 돼버리니까 확실하지도 않고. 아니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를 대학 교수님들이 모르시나? 아니면 대학 교수님들이 아이유는 노래를 잘하는 거고 이렇게 내야 되는 거고 수업이 없어? 전혀 없었어요. 네. 아, 그게 문제네.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도 배우는 입장에서 뭐가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걸 알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아직은 많이 없는. 장효진 트레이너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장효진 그 친구가 교수로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네. 얘기하는 거잖아. 네. 유튜브가 더 정확하네. 네. 거기서 문제가 왔구나. 아무리 학생이 날고 기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대학 교수님은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렇죠. 이제 따라야 되는 그 교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모를 수밖에 없죠. 대학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나나 어떤 그 작곡가들이 반대 얘기를 해. 그러면 저 새끼가 지금 BTS 코인 빨려고 저러고 있네 막 이럴 수도 있고, 아이유 막 극찬하면 유명하니까 괜히 저기 좀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저렇게 극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 그렇다고 또 작게 마이크에 잘 들어가게 그렇게만 부르는 게 또 정답은 아니야. 음악의 스타일에 맞게. 옛날에 소주 감성은 질러야 돼. 임창정 같은 노래 하는데 작게 부른다? 절대 그렇게 안 나거든요. 이제 한때 막 박효신, 뭐 한이, 범이 이런 사람이 평정하다가 소위 말하는 소물이 창법, SG 음악. 네,
이런 게 평정하다가 판도가 바뀐 시점이 있었어. 네. 그게 신용제거든. 신용제가 통량 클까 작을까? 좀 클 것 같은데요. 작아. 아 작아요? 작아. 신용제를 옆에서 노래하는 걸 경험한 친구들 다들 나한테 그러는 거야. 신용제가 목소리가 작다. 얘 노래 못 한다고. 이거 마이크빨이라고. 그렇게 불러서 잘 됐다고 인정을 안 하고 이거 알고 보니 마이크빨이었다고. 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는 되게 많이 들었었어. 작곡가들은 아니었거든. 야 이거 새로운 스타일이다. 새롭게 잘한 스타일이다. 황세준 형님이 신용제 되게 극찬했어. 여기서부터 판도가 지금 바뀌기 시작했다. 보컬 스타일 발라드라도 작으면서도 왜냐하면 포맨이 약간 되게 트렌디하지 않았어? 되게 맞아. 소주 감성인데 네. 트렌디했잖아. 네네. 그러면 애초부터 발성이 다르다는 거야. 김범수처럼 막 내는 게 아니라 이수처럼 내는 게 아니라 박효신처럼 내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내가 동생들한테 야 신용재가 더 잘해 너 아니야 너 듣기 너 되게 올드하고 너 마이크 제발 좀 소리 좀 작게 해놔 막 이랬는데 걔들은 그때 인정을 안 했어. 결국에는 그런 동생들이 신용재가 어느 순간 정답이라고 이제 안 게 그 동생은 제 노래를 계속 가이드를 했거든요. 나는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야 들어봐 신용재가 더 좋잖아. 마이클 빨 아니라니까. 야 들어봐 신용재가 더 좋잖아. 마이클 빨 아니라니까. 볼빨간 사춘기 막 이런 사람들도 사실 까이거든. 그지? 할 얘기 있어? 아 볼빨간 사춘기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왜? 발음도 부정확해. 표정으로 노래한다. 아 그 노래가 뜨고 나서 그 노래가 욕을 엄청 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노래하는 친구들 딱 그때였거든요. 제가 학교 갔을 때가 우주를 줄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일단 발성이부터가 잘못됐다. 소리부터가 근본부터 잘못됐다. 그것 빨이다. 그 아, 슈스케. 근데 슈스케에서 그렇게 많이 되게 안 됐는데. 그치 슈스케에서 안 떴어. 그래서 어쨌든 실력 없는데 운 좋아서 뜬 케이스로 좀 그런 말이 되게 많았었죠. 한창 1위하고 볼빨간 사춘기 막 계속 탑10에 있고 그러면은 공연곡으로 부를 법 하잖아요. 안 불러요. 작곡가들 입장에서 처음 들어보는 듣도 못하는 또 신세계였거든. 너무 트렌디하고 발음을 이게 영어처럼 하는 건데 한국말인데 맞아요. 가사가 잘 들려. 네. 대중들은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냥 정석적으로 잘하는 거 말고 뒷단계는 개성이거든. 발음을 약간 이상하게 불렀는데 그게 뉘앙스가 좋다거나 뭐 자이언티가 뭐 발성이 막 대단해서 그래? 그건 아니잖아. 아직도 내가 짱이야 뭐 이러신 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한테 이제 개인 상담 막 주시는 분들 종종 있어. 네. 그분들은 현실을 알았어. 현실을 알아서 저한테 뭐부터 해야 되냐 미디는 뭐 해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막 이런 분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은 무조건 지금까지 노력했던 방향이랑 반대로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싱어일기에서 배우셨지만 싱어일기 내가 가르치면서 물론 두 친구도 정말 많이 성장했고 거기서 이제 발라드 괴물들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지만 본인이 배워봤을 때 싱어일기 실패했어요? 성공했지. 네, 너무 좋죠. 근데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 안 해. 고칠 게 너무 많았어. 고칠 거는 첫 번째 내가 노래를 못 하다 보니까 노래를 못 가르쳐 주겠는 거야. 아, 발성. 얘 약간 목소리 조금만 더 까랑까랑하게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걸 내가 얘한테 알려줄 수 없거든? 그냥 나는 이게 아니야 저 가수는 소리가 이렇게 알맹이가 있어 근데 어떻게 알맹이 내는지 난 모르겠으니까 장혜진 영상 봐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실제로 그런 보컬 트레이너가 알려주면 좋은 거잖아. 그래서 내 싱어 수업에 문제가 있는 점 보컬 트레이너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장혜진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부탁해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그 무려 10회차나 직접 너네 다 와 내 작업실에 와 옆에서 알려줄게 뭐 이런 수업 이제 하게 되었고 매해 바꿔야 돼. 매 기수마다 바꿔야지 그래야 나도 성장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금과 다른 연습 방법을 좀 바꿔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은데 좀 미디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되게 막막하신 분은 혹시 두 분에게 좀 연락해도 되나요? 네. 아, 네 너무 좋죠. 개인톡 오픈 가능해? 아 당연하죠. 네. 진짜? 네. 그러면 진짜 가능해? 네. 고정 댓글에 쓴다? 네네. 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끝나고 뒤에 이 친구들이 저희 싱어송라이터 클래스에서 수정을 어떻게 했는지 영상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막 비포 애프터 진짜 되게 기가 막히게 바꾸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고 이 두 친구한테 좀 연락 한번 주면서 고민 상담 해보면 서로 좋지 않을까? 일단 김채연 먼저 버전. 왜 안 해? 한 거예요? 저번 주랑 비슷하죠 내용이?
왜 이렇게 작아? 문득 널 보았어. 어 봐봐 이 자식은 자신감이 지금 쩔잖아. 목소리를 크게 하잖아. 어지러진 책상 위에 책들 치우다 문득 널 보았어. 먼지 쌓인 표지를 넘겨보면 빛발의 맑은 우리 하나씩 우리의 추억이 넘어만 갈수록 점점 시간은 더 멀어져 간다. 이 길의 끝에 우리의 발이 닿는 곳에 꽃이 피기를 꿈꿔본다. 어때요? 대박이에요. 아 이거 오케이. 다른 심장 속 Hello 라고 웃고 사진 속에 너를 보다 지나가는 출근 버스 소리 어두웠던 날 차가웠던 날 그 속을 비집고 들어온 작은 비 이렇게 못 들었어. 너라는 계절을 만나 따사로운 날 아름다운 말 그 어떤 말보다도 길에 네가 있어 내게 최고의 날 So wonderful day So beautiful day 너와 함께한 오늘이 내게 가장 기쁜 날 데뷔 되게 잘했어. So wonderful day So beautiful day 모든 날이 어제도 또 오늘도 또 내일 모레도 좋은 네가 있어 좋아. 어. 잘했네. 우리 몽 PD가 과연 공동 작곡으로 갈 수 있을까 보자. 우리 몽 PD. 어? 그지 이거지 톤이. 느끼한 톤 날려본다 똑같은 하루라도 오. 다른 심장 소리 Hello 웃고 사진 속 널 바라보다 버스를 놓쳐도 나 그리 좋더라 어두웠던 구름 걷어낸 작은 빛 모두 너라는 계절을 만나 다사로운 날 이쁜 넌 어떤 날보다도 포근해지는 너라는 계절 Ooh, I'm so wonderful day So beautiful day 함께한 날 모두 너무 좋은 날 Oh, I'm so wonderful day May it be today 오늘도 야 고상정이 여기까지 알았단 말이야? 야 이거 무서워졌는데 어? 이거지